우리는 사귄지 200일이 된 크리스찬 커플입니다. 네, 저 이삭 씨 아니에요? 살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. 깨끗하고 좋은데? 다른데? 근데 방이랑 침대가 하나네? 응. 왜? 아, 그럼 한 명은 소파에서 자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소파에서 자? 둘 다 한 침대에서 자면 되지. 그래도 옷도 갈아입고 막 이것저것 하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. 방 두 개인 숙소로 예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? 너무 비싸지 않나? 같이 자는 게 불편해서 그래? 부모님한테 친구네 집에서 파자마 파티 한다고 거짓말하고 너랑 여행 가는 거 알잖아. 우리 여행도 겨우 가는데 같이 자는 건 좀 그래. 그래. 어쩔 수 없지. 그러면 방 두 개나 남자 입장에서 그럼. 화가 확 올라오지. 희찬이의 반응에 마음이 더 어려워졌어요. 아직 여행에 간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저 벌써부터 죄인이 된 기분이 들까요? 죄책감과 희찬이 사이에 껴서 눈치를 보게 되었죠. 아, 여자는 또 그래요? 약간 좀 뭔가 좀 미안할 수도 있죠. 아, 진짜? 남자친구와 1박 2일 여행. 남자친구와의 1박 2일 여행을 검색하니 연관 검색어에 떠오른 것은 첫 관계 시 주의해야 할 점, 준비해야 할 것, 속옷 추천 같은 것들이었어요. 하지만 전 우리는 크리스천 커플이니 당연히 혼전 순결에 대해 생각이 같을 거라고 확신했죠. 따라서 우리의 이번 여행이 서로의 생각이 같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.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떠났죠. 여기는 이게 진짜 유명하대. 아, 진짜? 여행 일단 가긴 갔네. 난 저거 먹을래. 하나야, 너는? 나는... 뭐였지? 그러면 너가 시키고 계산 좀 해줄래?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. 여기 이걸로 계산해. 알겠어, 다녀와. 진짜 본인 지갑인 거죠? 네. 너무 두꺼운데? 이거랑 뭘 넣고 다니는 거야? 저는 지갑 속에서 콘돔을 본 순간 깨달았어요. 우리가 같은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. 희찬이와 숙소에 들어가던 길에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나 할 말 있어. 뭔데? 사실 아까 네 지갑 안에 있는 거 봤어. 솔직히 말하면 그때 이후로 너랑 여행에 집중도 안 되고 내내 심란했어. 난 또 뭐라고. 뭐? 왜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? 아니 나는 이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문제야? 그냥 가치관의 차이인 거지. 우리가 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? 아니 그렇게 여행은 끝이 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희찬이에게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.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죠. 그래서 집으로 그냥 온 건가? 여보세요? 희찬아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긴 그냥 했지.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? 나 그냥 피곤해졌어. 목소리가 화가 많이 났네, 희찬이가. 그렇구나. 다 아주 그냥. 더 잘 거지. 너무했네. 그래. 끊을게. 응, 너도 쉬어. 희찬이와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.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게 남자친구와 멀어지게 만들 것 같아 무서웠거든요. 왠지 저를 그 이상으로는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았죠. 그래도 전 아직 남자친구가 너무 좋은데 어떡하죠?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혼전 순결,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걸까요? 꼭 지켜야 하는 걸까요?